이렇게 전화방차 사가지고 진행하시면 저도 걱정되는 게 분명히 후회하십니다. 네. 저희도 물론 장사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저희 회사 이 마인드 자체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의 가시는 길로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들도 많으니까. 면허증이 없는 사람 앞으로도 사업자가 가능한가? 아, 면허증은 없는 게 없어요. 사업자? 네. 다만 이제 면허증 언제 필요하냐면 그 할부 진행할 때 할부사에서 아, 할부는 안 되죠. 네. 그 친구분 명의로 할지 어디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. 뭐 형 앞으로 해도 되고 친구 앞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. 지금 형이 지금 너무 바빠갖고 아예 비가 오냐 안 오냐 시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네. 뭐 주말에 올라와서 뭐 서류 같은 것도 있어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차 가격을 빼고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게 근데 이게 뭐 난방값이 지금 한 400 얼마 정도 한다는 거 같아요. 정확하게 이게 뭐 냉동하고 카보하고 좀 틀린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내가 너무 구매할 때만 구분이 되는 거고요. 임대는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선생님이 냉동하시면 냉동은 뭐 냉동 임대는 거와 적책이 되는 거고 카보하시면 카보 넘어가는 거. 그러면 똑같아요? 그러면 똑같아요. 응달러 뭐 금액들이 이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넘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임대료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럼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보험료하고 뭐 취득세하고 뭐 이런 거로 정확한 금액 말고요. 네. 좀 이렇게 좀 대충 네, 두근두근하게 그러면은 네, 차량은 대략 얼마 정도? 지금 일단 현금은 네. 네. 차는 저기 우리 네이버에서 디젤톡 치시면 여기 사이트 아 이건 여기 들어가야 되나? 더 눌러보세요. 네. 아 여기 그럼 여기는 매물로만 저희가 봐야 돼요? 그렇죠. 저는 조금 더 거기서 그 회사에서 조금 더 돈을 조금 모으신 다음에 내가 아예 풀발이도 해야겠다 그때 가서 이제 또 좀 더 지금 저는 차가 만약에 이 가격대 그냥 그나마 좀 뭐 오래된 거에도 상태가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아싸리 머리 안 아픈 게 좋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감안하고 할 생각은 있거든요. 거기보다 18년에 88,000km 탄 거 이게 금액이 일단 사진은 좀 차는 왜 이렇게 생겼고요? 수동이고 1톤이에요. 이거는 저희 주차장에 있으니까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해드릴 거고요. 아, 볼 수 있는 게 지금 딱 저거 하나예요. 지금 그 정도 스펙 좀 괜찮은 것 쪽으로는 가격만 오버 안 되면 그 밑에 것도 괜찮거든요. 15년에 10만 킬로. 이거는 두 대. 이거랑 18년 파는 거. 아,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거. 예. 이건 무료예요. 이 건물이 없어요. 저희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. 여기는 저희 본사 사무실만 있는 거고요. 저희 주차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저희 직원이 저희 차를 모시고 가서 안내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족들은 다 연식이 좋은 것들이니까 차는 많이 있어요, 저희가. 아, 가격이 안 맞아서? 네,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. 아,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선생님이나 이렇게 오래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찾고 저는 그 지입회사 그거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조금 혹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서 콜바리 시작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그쪽을 지입리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는 이 판단이 자꾸 들거든요. 이렇게 저렴한 차 사가지고 진행하시면 저도 걱정되는 게 분명히 후회하십니다. 네. 저희도 물론 장사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회사 이 마인드 자체는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의 가시는 길로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들도 많으니까 18, 19년 10만 킬로 안쪽으로는 도전 가능할 것 같아요. 연식은 좀 높아도 주행거리 연식은 높고 주행거리 많은 걸로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윙이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가 그거는 의미 두지 마세요. 아, 그래. 네, 자동이냐 윙이냐 어쨌든 그거면 거의 수동이 윙일 거예요. 네. 전동윙은 무조건 선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아무것도 안 써봤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. 문자로 답변을 드릴게요.
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남발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죠. 네. 18년에서 19년도에 차를 타면 남바닥에 수월한 거 없어. 알겠습니다.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. 네. 시간 됐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